돈을 내고 자발적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프리즌 스테이인데요. 파란색 죄수복을 입고 1.5평의 작은 독방에 갇혀서 매일 6시에 일어나야 한대요. 핸드폰도 쓰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과 말도 하면 안 되고요. 음식도 배식구를 받는답니다. 진짜 감옥 같죠? 그런데 이런 생활이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해준대요. 밖에선 우리 자유롭게 걸어 다니지만 일해야 한다는 강박, 성과를 내라고 재촉하는 회사, 돈 벌어야 하는 현실, 이것 때문에 사실 진짜 자유롭진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그런 일상과 단절돼서 명상과 요가를 하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나를 옥죄는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도 있어 했는데 알고 나니 좀 씁쓸하네요. 회사만 가면 두통에 요통에 소화불량까지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잖아요. 그냥 제가 예민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진짜 과학적으로 일 때문에 아픈 게 맞대요. 왜 회사에서는 툭 하면 나한테 화풀이 하고 휴가도 못 쓰게 하는 상사가 있어도 화를 낼 수가 없잖아요. 계급장 떼고 붙으면 화라도 날 텐데 현실에선 그 감정을 꾹꾹 눌러야만 하죠. 이렇게 감정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목과 어깨 통증, 두통, 피로감 등등 더 심하대요. 자괴감, 분노 같은 감정을 발산하지 않으면 몸이 긴장을 하고 그게 결국은 통증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죠. 단순 사무직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손님을 응대하며 감정 노동을 해야 하는 분들은 당연히 더 심하겠죠. 전화상담원, 백화점 직원처럼 판매, 서비스 분야 종사자 2명 중 1명은 근골격계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아, 과학적으로 증명까지 됐는데 이 정도면 거의 산재 신청각 아닌가요? 디즈니의 공식 마스코트 미키마우스가 90살 생일을 맞이했어요. 그 기념으로 디즈니는 그동안 바뀌어온 미키마우스 스타일을 유튜브에 올리기로 했는데요. 그것뿐 아니라 탄생 90주년을 맞아 서울에 직접 찾아왔습니다. 미키 할아버지에 대한 이번이 처음인데요. 광화문, 여의도, 서울타워, DDP 등을 방문하면서 서울 투어를 하게 된다고 해요. 오자마자 춤을 추면서 트리 점등식을 하고 신세경, 이준기랑 하이파이브도 하면서 글로벌 인싸의 클래스를 보여줬습니다. 또 시민단체와 함께 일일 산타로 변신해서 저소득 가정 어린이 500명에게 선물을 전달했는데요. 먼 길 달려와서도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는 미키마우스의 모습 너무 보기 좋네요. 내일은 서울타워에 방문한다고 하니까 주말에 심심한 분들 한번 가보세요. 다음 주에도 7시에 만나요. 주말 잘 보내요. 안녕.